안녕하세요, 가족 여러분. 안녕하세요, 까꿍입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.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집으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.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다 같이 살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집 영상을 제 본집 공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따르뜨, 여기가, 영상 찍는 제 방이고요. 네, 제가 방송하는 그런 곳입니다. 엄청 지저분하죠? 아빠 인사해줘. 여기는, 안방이에요. 우리 엄마랑 아빠 방이에요. 따란. 네, 그냥 평범한 안방이에요. 화장을 하고 온 화장대입니다. 네. 이게 바로 제 본집 화장대예요. 타트 안녕. 쫓아왔어? 전에 살던 집이랑 좀 많이 다르죠? 이곳은 그냥 그냥 드레스룸입니다. 별거 없어요. 자, 타트야, 그럼 그 다음 장소를 소개해 줄래, 네가? 응? 타트야. 따란. 소개해 줘. 자, 가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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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집 부엌이고요. 파트가 또 따라 나왔네요. 여기는 저희 집 부엌이고, 이곳이 마루인데 아빠가 열심히 배구를 보고 계세요. 이분은 저희 아빠입니다. 집 공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아빠가 같이 찍혔네요.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새로운 가족들을 보여드릴게요. 얘가 2008년도에 아빠 베이징 팀을 아빠 2008년도에 베이징 팀 여자 배구 감독 했다고 나중에 얘기하면 써먹어. 아빠가 갑자기 자기 소개했어요. 우리 아빠가 베이징 팀 감독이었는데, 그거 갑자기 자기 소개한 거 뭐죠? 네, 얘는 저희 집 말티즈 공주님. 우리 집에 딱한 명, 한 마리 있거든요. 암컷. 타투야, 츠근덕거리지 마. 얘가 저희 집 공주님이에요. 7살이고요. 아진입니다. 이 친구는 앞으로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일 건데, 뽀노예요, 뽀노. 말티즈. 너는 뭐냐, 목욕 안 해가지고 이렇게 꼬질꼬질하니. 응? 그거 조만간 목욕하자. 얘는 뽀노예요. 5살이에요. 그리고 쟤는,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타투예요. 타투야, 인사해. 에이, 손. 알았어. 인사했어. 저희 집에 제일 힘센 친구가 있는데, 숨어있는 아이를 찾아. 진양아, 또 여기 있어. 인사해. 안녕. 얘가 진양입니다. 아유, 귀여워. 네. 저희 집에서 제일 천하태평하고 저희 집에서 제일 성격 안 좋은 진양이에요. 진양아, 제 거야. 저희 집 새로운 거. 또 타투는 또 타투가 진양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양이는 타투랑 노는 걸 싫어해요. 네, 그렇다고요. 여기 지금 밤이어가지고 어차피 나가도 안 보일 텐데. 이곳은 저희 집 마당입니다. 네, 본집에는 마당이 있어요. 안 돼, 타투야, 나오지 마. 지금 너 발톱 다쳐서 나오면 안 돼. 떼끼. 타투가 지금 발톱이 다쳐서 못 나오는데, 원래는 타투가 매일매일 뛰어노는 마당이에요. 네. 전에 있던 집보다 훨씬 넓어서 타투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. 맨날 놀고 싶어 하고. 저기 봐요, 또 나오고 싶어가지고. 아이고, 추워. 어떻게 다음엔 어디를 가야 될까? 아유, 좋아. 이제 마지막 방, 저희 동생 방입니다. 네, 동생 방. 지금 동생이 일하러 가가지고 집이 잘 없어요. 근데 그냥 저건 제가 갖다 놓은 건가요? 어때요? 일로 와. 일로 와. 그렇지. 여기까지 저의
이사온 본집의 소개였습니다. 앞으로는 이사온 이 집에서 더 많은 컨텐츠로 타투랑 진양이랑 아진이랑 뽀노랑 더 많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거고요. 네, 이제 집이 넓어진 만큼 야 타투야 옆구리 때리면 어떡해. 집이 넓어진 만큼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까둥이 여러분 안녕.